아, 그럼 그렇지. 더 클래식 새로운 떡밥으로 돌아왔습니다. 지난 영상에서 유일하게 기대했던 경품 발키리부터 드디어 새로운 이벤트 페이지에 게임까지 등장하여 많은 분들을 설레게 만들고 있는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지난 영상에서 확인했었던 경품들 중 유일하게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었던 발키리는 유료 아이템으로 확정이 났습니다. 그 영상 올리고 바로 그날 카탈로그에 꼴보기 싫은 번들 두 개가 무려 창렬 가격으로 뜬 거 보고 역시 사람 쉽게 안 변하는구나를 깨달았는데요. 총 두 개의 번들이 공개되었고 둘이 합치면 38,000 로벅스라는 헤드리스도 한수 적고 갈 미친 가격을 자랑합니다. 지난번에 코블록스 넣고 욕 좀 먹더만 이제 그걸 두 개로 나눈 것 같은데 솔직히 저걸 누가 사냐. 그나마 발키리를 같이 얻을 수 있는 이 타임레스 발키리 번들은 돈 좀 있는 유저들은 약간 혹할 수도 있겠지만 얘는 진짜 아무도 안 살 것 같고요. 또 코블록스와는 다르게 한정판 아이템은 아니지만 이번 더 클래식 이벤트도 더 헌트처럼 현질산 유저와 그렇지 않은 유저의 경품을 나눠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. 그럼 유출된 경품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. 첫 번째로 검입니다. 로블록스 캐릭터인 1XXXX의 컨셉으로 만든 아이템인 것 같은데요. 로블록스 기본 검 이미지에 독창적인 색을 입힌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참고로 레디 플레이어 2 이벤트 때 1XXXX의 차주전자 아이템도 있었죠. 다음은 생일 케이크 모자입니다. 이 또한 로블록스의 R자가 대문짝 마당에 박혀있고 디자인도 클래식한 느낌과 잘 어울리는데요. 2018년 당시 로블록스가 12주년을 기념으로 특별 아이템 프로모코드를 뿌리기도 했었는데 뭔가 그때 느낌이 나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친구는 무려 2009년 처음 출시한 스케이터 모자 시리즈를 본따 만든 것 같습니다. 근본력 하나만큼은 진짜 최강의 경품인 것 같고요. 근데 마지막이 좀 짜칩니다. 아니 클래식 이벤트인데 그거랑 전혀 안 맞는 레이어드 아이템을 넣었으니 말이죠. 3개까지는 좋았는데 마지막이 조금 아쉽네요. 그리고 더헌트 이벤트 때도 스타 크리에이터에게 구걸을 해야 넣을 수 있었던 아이템이 이번 더 클래식 이벤트에도 있다고 합니다. 지난번은 이렇게 생긴 헤드폰 아이템이었는데 이번에는 무슨 파이처럼 생긴 경품을 주는 것 같은데요. 실제 로블록스에 다양한 파이 아이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의 디자인으로 새롭게 나올 것 같습니다. 커스니 형 이번에도 부탁해. 그리고 이번 이벤트 공식 그룹에서 더 클래식 VIP라는 티셔츠를 무료로 출시했는데 빨리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럼 경품도 받겠다.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된 이벤트 페이지를 보겠습니다. 좌측 하단 이벤트 칸에 더 클래식을 누르면 이벤트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. 더 클래식이라는 로고와 함께 밑에는 뉴비, 블록식 콜라, 페도라 등등 로블록스 클래식 아이템이 펑펑 터져나오고 있습니다. 일단 가장 놀라웠던 게 바로 이벤트 기간이었는데요. 약 2주 정도 진행했던 더헌트와는 달리 더 클래식 이벤트는 단 5일 동안만 진행한다고 합니다. 중간에 주말이 껴있긴 하지만 그래도 5일은 좀 짧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렇다면 이벤트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? 더 헌트에서는 배지들을 얻어서 경품을 해제했다면 이번에는 토큰과 틱스로 경품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. 미션 게임당 총 15개의 배지가 구성되어 있고 그중 5개는 파란 토큰 미션, 10개는 틱스 미션인데요. 파란 토큰 미션은 말 그대로 게임에서 주는 특정 미션을 클리어해야 얻을 수 있고 틱스는 미션을 깨기보다는 그냥 맵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마 위치는 고정이겠죠? 이 방식은 과거 원더우먼 이벤트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. 원더우먼 이벤트 때도 전용 게임에서 특정 미션을 깨면 코인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코인으로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식이었습니다. 이번 더 클래식 이벤트도 토큰과 틱스를 모아 허브 게임에서 경품을 구매하는 것 같은데요. 근데 경품이 마음에 안 들면 구매하지 않아도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. 심지어 이번 토큰과 틱스는 더 클래식 이후에 개최될 다른 이벤트에도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. 원하는 경품을 구매할 정도의 토큰과 틱스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짱 박아두고 존버를 탈 수 있다는 것이죠. 마지막으로 허브 게임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더 헌터 허브 게임 일부가 클래식화되고 있고 중앙에 있는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완전히 클래식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더 헌트 허브와는 다르게 더 클래식이라는 다른 게임도 공개되었습니다. 더 헌트 게임을 만들었던 그룹이 만든 게임이니 진짜 허브는 이 게임이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. 이게 허브 게임의 일부인 것 같은데 보면 포탈들이 정말 많고 로블록스 건물에 레이싱도 할 수 있나 봅니다. 그리고 특이한 게 여기 배지가 무려 37개가 있다는 건데요. 아니 일주일도 안 하면서 뭐가 이렇게 많아. 저는 바로 공략을 올리긴 할 건데 이거 미션의 난이도가 어떨지 몰라서 얼마나 걸릴지 감이 전혀 오질 않습니다. 또 미션 경품이 아직 다 공개된 것도 아니어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네요. 더 클래식은 이번 주 금요일 새벽 2시에 공개됩니다. 잠은 포기하고 형이랑 이거 하자.